좋다. 이 시간에는 그 2022년 제1회 토목 기사 응용역학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런 단순 보이인데 지관 중앙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자, 처짐이 뭐다. 예, 이렇게 생기겠죠. 대칭 구조인데 이때 델타 C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 델타 D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떨어진 이 점에서의 세타 D가 되겠습니다. 예, 세타 D. 세타 D하고 델타 D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일반적 방법은 이때 뭐 예, 공액보호법이죠. 예, 뭐 또는 탄성하중법. 여기서 예, 공액보호법 또는 뭐 이때 탄성 하중법으로서 이렇게 예,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BMD죠. 예. BMD 작도해가지고 BMD 그림에는 이런 식이죠. 예. 지관 중앙 단면에서 4번에 PL 되고 예. 그리고 힘 강상 EI로 나눠버리면은 탄성하중이죠. 플러스셈이니까 뭐, 예, 하향의 하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액보호법으로 가면 뭐, 예, 담보 조건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뭐, 탄성하중법은 지점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때, 예. 자, 여기가 현재 C점이고, 여기가 현재 D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세타 D가 되겠죠, 이때. 세타 D는, 예, D점에서의 전단력 SD와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뭐, 예, 이건 이제 식 전개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자, 이 식을, 자, 편의상, 뭐, 이때, 바로 가더라도 감지 없습니다. 감지가 없는데, 뭐, 이때, 예, 자, 그냥 오메가로 이렇게 해버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오메가 대신에 4EI분의 PL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뭐 4분의 L 떨어진 위치다. 뭐 2분의 L 떨어진 위치에서 오메가 L이니까 이 값은 요놈의 절반 삼각형의 닮은 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 예.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뭐, 예, RA죠. 예. RA 값은 이때 예. 삼각형 전체 면적이 요걸 이제 오메가를 했기 때문에 지관 길이가 L니까 삼각형의 전체 면적은 2분의 오메가 L이죠. 근데 반력은 요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반력은 예, 따라서 4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A에서 4분 L 되는 공간이죠. 예. 이 공간에서의 합력 R 있죠. 합력 R. 네. 합력 R 보완했기 때문에 예, 밑변은 4번 L이고 높이가 2번 L 되니까 즉 역시 삼각형 면적이죠.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높이 하게 되니까 이때 16분의 오메가 L 되겠죠. 예. 삼각형 면적 이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번 L이죠. 높이 2번 오메가를 하게 되니까 16번의 오메가입니다. 그럼 미리 뭐다 구해놓지 뭐 이때. 이 경우에 뭐다 이 변으로부터 함력은 도심이 작용하니까 이 그리죠. 이 그리는 예. 이 삼각형의 도형에서 뭐다 이게 밑변으로 보면 되죠. 예. 밑변으로부터 도심까지 3분의 H죠. 이 경우에 H가 이게 H 즉 4번의 1 H죠. 따라서 3번의 1을 취하니까 예. 12분의 L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요소 다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이때 D점에서 첨단력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때 자, 이 단면에서 보니까 예, 왼쪽을 고려하니까 예, RA는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첨단력 자, 이것은 RA는 플러스 첨단력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사이 합력 이거는 이제 반시계 도니까 마이너스 첨단력 16분의 오메가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A 대신에 4분의 오메가 L 마이너스 16분의 오메가 L에 이렇게 플러스 값이 뭐다? 이 값이 16분의 3 됩니다. 16분의 3 오메가 L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16분의 3에다가 오메가 대신해 줘 있대요. 바로 갑시다 그냥. 자, 오메가 대신에 4EI분의 PL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니까 자, 64가 되겠죠? 예. EI의 3에 P의 L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때 델타 D 갈까요? 예. 델타 D는 이때 RA, 델타 D는 뭐다? 예. 공액보나 탄성 가정부에서 휘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MD는 예. 자, 이때 RA가 이 값이니까 예. 위로 올라가니까 예. 이렇게 휘어지니까 플러스 휘 모멘트죠. 일단 바로 갑시다. 예. RA가 예. 그렇다 쓸까?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 RA 대신에 네. 거리 4분의 1 플러스 휘 모멘트고 대신에 이 하중도 뭐다?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합력이 아까 16분의 오메가 l이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d점에서 합력 작용점까지 거리, 즉 삼각형의 도심까지 거리가 12분의 l, 3분의 h인데 3분의 h인데 이 h는 여기서 4분의 l 해당되기 때문에 12분의 l. 그래서 이때 역시 마찬가지 예. 4분의 오메가 L에다가 곱하기 4분 L에다가 마이너스 예. 자, 16 곱하기 192가 됩니까? 예. 이 값이 예, 19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계산기로 이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92분의 11에다가 오메가 L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메가 대신에 4EI분의 PL을 대입해서 정렬하면은 때 네, 768분의 11로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자, 공익보호법이나 탄성가정법에서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보다 좀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또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부담이 될까 봐서 이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예. 자 그냥 제가 찍어도 이제 이거는 4번을 찍힙니다. 그렇죠? 4번이 찍어도 4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예. 대략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충분히 정답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냥 전통적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